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가족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비인기 종목에 서름을 안고 외로운 수련을 해온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올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는 이분들의 땀과 눈물의 도전기 함께 만나보시죠. 하면은 맨날 뭐냐고 물어보고 그런 게 너무 서러웠었는데 꼭 금메달을 땄어야 했는데. 지난달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눈물의 동메달로 주목받은 공수도를 기억하시나요?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듣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감하게 한 이날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체육관입니다. 맨손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치고, 차고, 꺾고, 던지는 역동적인 동작을 기본으로 한 무예가 바로 공수도입니다. 동작도 이름도 낯설기만 한 무예. 공수도의 아버지는 50년, 아들은 30년을 바쳐온 이들, 바로 정동호, 정희롱 부자가 있습니다. 이 공수도는 고대 인도에서 생성되어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일개 피살의 스피드 파워가 강한 무도로서 이 무도의 근본은 심신수행과 예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공수도는 심신수행과 예의를 중시하는 무예입니다. 때문에 수련법부터 조금 특별한데요. 공수도는 치는 것이 아니라 끝내기를 함으로 해서 이 폭발력을 충분히 가지고 상대를 제압할 수는 있지만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끝내기를 함으로 해서 서로 안전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또한 실전처럼 연습도 함으로 해서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수도 대련에는 빠른 속도와 절제된 힘이 오고 갑니다. 그 속에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배려와 예의라는 공수도의 미덕이 숨어있죠. 공격이 정확하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내려가나? 정확하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실제 들어오는 걸 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팍 종이 한 장 차이로 끊어. 공수도 1세대인 아버지 정도모 씨는 올해로 벌써 66. 어린 시절 호기심으로 시작한 이래 50년째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9살 때 이놈부터 7주년 아침마다 중국 할아버지가 이 수련을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 할아버지가 좀 잡아주었고 3-4년 동안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지를 않아서 도장에 입문해서 또 배우게 했습니다. 매일 새벽 정동호 씨는 수행과도 같다는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공수도에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 큰딸은 1992년도 국가대표로서 첫 여성으로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였습니다. 그다음 우리 장남은 현재 국제심판 1급자로서 우리나라 유일한 세계심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정건웅은 국가대표 현재 코치로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이번 아시안게임 때 국가대표 선수들을 데리고 참가한 바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온 가족이 이렇게 공수도를 함께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60년대 중반 일본 무술이라는 오해로 공수도의 명맥이 위기를 맞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자녀로 한 거죠. 운동을 그냥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저랑 동생이랑 뒷받침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정진이 될 수도 있었던 공수도. 하지만 세 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는 지금 누구보다 든든함을 느끼는 아버지입니다. 나를 와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내게 힘이 되고 또 자식들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공수도 가족이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내일이 대회고 전국 대회가 있고 지금 이제 공수도를 일단 널리 알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 공수도를 알 수 있게끔 저희도 홍보하러 가는 겁니다. 도복을 입고 무대에서 늠름한 가족들의 모습에 시민들의 기대가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공수도 가라데라는 운동 종목을 소개하고자 저희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수도를 알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 함께 가는 정도모 씨 가족입니다. 막내 권웅 씨가 장기인 야구 방망이 격파를 선보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경수도는 이렇게 일격 필살의 무예로도 유명한데요. 공수도의 저력을 처음 접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멋있고 힘도 있고요. 파워를 느낄 수 있고 아주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이 사람들이 공수도를 보고 즐기고 어떤 건가 알고 가는 것만이라도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전국의 학생들과 일반인이 모여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는 선수권 대회 날입니다. 이 대회에서 공수도 가족의 활약은 단연 돋보이는데 첫째 미경 씨는 대회 전체 진행을 맡았고요. 둘째 일홍 씨는 1급 국제 심판으로서 30명의 심판들을 교육합니다.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선수들이 안 다치도록 우리 심판분들이 정확한 경기 규정에 의해서 판정을 열심히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막내 권홍 씨 역시 11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한 그대로 연습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우리가 실전처럼 했듯이. 공수도! 화이팅!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000명의 공수도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비를 내고 동아리나 사설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게 실전이죠. 아직은 비인기 종목이기에 공수도 연마의 길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 길을 함께하는 이들이 오늘 광저우의 기적을 이룬 국가대표 선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주위에서 이 공수도가 비인기 종목이라고 좀 다른 운동해라 이런 권유가 많았었는데 회장님이나 가족분들 덕분에 그 보답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시합 때는 금메달 딱 꼭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주저했고 말려온 과정이지만 공수도의 미래를 꿈꾸는 이들이 있는 한 공수도인들의 도전은 계속되겠죠? 더욱더 깊은 대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려서 많이 공수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했지만 새로운 길을 열겠다던 아버지 그리고 그 길을 기다린 아들과 딸 먼 훗날 공수도 가족의 열정이 세상을 움직이길 기대합니다. 아들 딸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이고 난 우리 손주들 또 그 손주들의 손주들이 공수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많이 또 얘기를 할 거고 또 지도를 할 거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심판의 선수의 코치까지 정말 네. 아버지의 뜻을 잇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든든하시겠네요. 네, 이제 공수도의 매력 확실히 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한때 아무도 배우지 않으려고 해서 자신의 분신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공수도 이제 막 도약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외롭게 싸운 이들의 그 도전에 여러분들의 응원을 더해줄 때가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직장인들에게는